제 가족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우리 아빠 이야기를 아까 해드렸잖아요. 사전연명 의료계약서 작성했던 우리 아빠는 인생이 참 멋진 사람인데, 이름이 김항배예요. 김항배. 그러니까 윤사 때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 이야기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조선시대 때 정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조 할아버지,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무직, 꼬마 신랑. 그래서 우리 김종현 씨 할아버지는 3살 연상의 최명희 권사님을 만나서 결혼하신 거죠. 근데 부자는 3대 가면 끝난다는 걸 저는 집안에서 봤어요.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는 누구까지 누렸냐면, 우리 이제 아버지 세대까지 누린 거죠. 첫째 큰아빠 이름이 김건배예요. 근데 대학 교수님이어서 이과는 절대 건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건배니까. 둘째 작은아빠 윤배, 작은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둘째 작은아빠는 대기업 다니시다가 진정한 정의로운 자, 내부고 바라고 회사를 나오셨어요. 그 옛날에. 셋째가 우리 아빠 항배, 넷째가 덕배 하고 이제 고모 두 분이 계시는데, 이두 분은 공부를 엄청, 그러니까 둘째 큰아빠는 정말 엉덩이가 문드러질 정도로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하다가 이제 노선을 잘못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시다가 주변에 친구들이 막 붙어가지고, 그때 별명이 이제, 저도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중국 인형처럼 생겼다고, 잘생겼다고 친구들이 막 붙었대요. 붙어갖고 이제 머리는 좋은데 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옛날에 중학교 시험을 한번 떨어져요. 그때는 중학교 시험이 있어요. 그 중학교를 간 거죠. 다시 공부해서 이제 자존심 스크래치 있으니까. 가서 또 이제 신나게, 모르겠습니다. 신나게 이제 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가 잘했던 게 공부하고 플러스 싸움을 잘했대요, 되게. 그 중학교 때부터 이게 출중했던 거예요. 날아다니는 발차기라고 막 그랬다던데, 중학교를 계속 졸업하시고 고등학교를 보는데 고등학교도 한번 떨어져요, 이렇게. 그 다시 고등학교로 가면 이제 2년을 떨어지신 거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고3 형들하고 동갑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3 애들이, 야, 항배 우리 학교 왔다던데? 그래서 항배를 찾아와가지고, 네가 우리 학교를 좀 맡아줬으면 어떠니? 이렇게 된 거야. 옛날에. 근데 우리 아빠는 이미 이 학교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미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항배하면 소문이 나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이거. 그러니까 이 선배들 찾아오지 않기, 오기 전에 이미 막 후배들이, 야, 항배형 왔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닌 거죠. 그래서 고3 때, 집에 이제 왔는데, 우리 최명희 권사님이 마당에다가 머리를 찢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피가 막 철철 나면서. 그래서 너 항배 있다는 식으로 살면 엄마는 죽겠다. 우리 아빠가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렸어. 조직에 가가지고 나갈게요. 그래서 영화처럼 두드려 맞고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아빠는 그런 영화 잘못 봤어요. 친구. 나도 이 이야기는 나중에 듣고 다 퍼즐이 맞춰졌는데, 우리 아빠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영화를 못 보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불쌍한 인격체가 한명 생기니, 이 학교의 전교 1등을 아빠가 찾아간 거죠. 나를 가르쳐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항배가 찾아와서 어떻게 가르쳐 줘야지. 어떤 애는 수학도 가르쳐 주고, 이 수학 가르쳐 준 분이 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네가 항배 아들이냐,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야, 나는 그때는. 이 스토리를 모르니까. 왜냐면 우리 아빠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하시고 1년으로 안 되니까 재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교대에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아, 우리 항배 선생님 한다, 이제 좋아졌어. 근데 봐봐, 김항배 씨가 교대를 가는 순간 이 교대는 이제 초토화되는 거야. 항배가 교대를 왔대,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대 회장이 됐고, 아빠도, 이제 노래하는 거 아빠 원래 좋아했어요. 그래서 옛날 흑백사진 아빠가 막이 당시에도 나팔바지 입고 흔치 않았던 패션으로 노래도 막 하시고 그랬는데, 아빠도 너무 이런 이미지가 별로니까 다시 인격체를 한명 찾아가지고 이 교대 수석 입학생을 찾아가서 친구를 합시다, 이러시고. 나이가 한살 어린데 친구가 된 거예요, 절친이. 이두 분이 이제 그룹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막 놀다가 이분 집에 이렇게 놀러 간 거지. 놀러 가가지고 시골에 집이 있었는데, 마당에다가 양말을 벗어놓고 개울가에 가서 신나게 놀고 왔더니, 누군가 양말을 다 세탁해가지고 빨랫줄에 걸어놓고 간식까지 마련했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의 여동생이 우리 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나들하고, 아, 이건 대박, 이거 주작이 아니면 영화감이다. 이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외삼촌, 저예요. 서울에 지금 선생님하고 있는 외삼촌. 그래서 이제 이두 분이 이제 몰랐어, 우리 외삼촌. 둘이 이렇게 눈이 맞은지 몰랐는데, 이제 이건 또 이제 싸움거리 항상. 누가 먼저 좋아했냐? 김항배가 좋아했냐? 우리 먼저 김영자 씨가 좋아했냐? 근데 이때 우리 아빠 대학생 때 우리 엄마가 고3 때입니다. 근데 우리 김항배 씨 웃긴 게,
우리 엄마 고3 졸업식을 찾아간 거예요. 담임선생님 면담을 본인이 하시고 갔더니 진정한 지적인 여성이다 라고 이제 우리 엄마 입증해줬던 게 졸업식에 가보니까 전교 수석 졸업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완배 씨는 결단을 내렸지. 이분과 결혼을 해야겠다. 외삼촌은 죽이고 싶었을 것이고 지금. 그래 당연히 이제 우리 엄마는 누가 줬냐면 최명희 권사님이 이제 막 하늘이 내 거예요. 야, 기도가 통했구나. 우리 아들은 교사가 됐고 이런 지적인 여성을 와이프로 맞이.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수덕 졸업하고 바로 여기 삼성초등학교 행정실로 갑니다. 우리 외삼촌이 서울에서 선생님하고 두 분이 살고 있었어. 서울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 아빠는 이제 수석은 못하시고 지방으로 발령이 나니까 지방에 있을 때 우리 엄마랑 편지를 주고받았을 때도 외삼촌은 몰랐던 거야 이거를. 알았으면 죽을래 이렇게 했던 거지. 근데 이때 이제 우리 외삼촌 서울에 계시니까 우리 엄마를 소개팅을 계속 해주는데 우리 엄마는 의사가 없는 거지. 김왕비 씨를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가끔 여기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 종이기 네 아빠가 투스타일 수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때 소개시켜준 분이 투스타가 됐다 이거야 지금. 그럼 나는 없었겠지. 김왕비 씨가 없으면.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항상 강의할 때 이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정말 중요한 존재는 양말이다. 양말을 김왕배 씨가 갖다 벗어놓지 않았으면 엄마가 세탁도 안 했을 거고.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존재는 세탁, 비누, 빨랫줄, 양말. 이때 여러분 선배들이 양말 김종이 그런 식으로 불렀던 거예요. 지금 종이기주에 이어서.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이제 우리 김영자 씨랑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하고 이제 우리 큰 누나 태어나죠. 우리 작은 누나 태어나죠. 이제 셋째 저희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우리 아빠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퍼즐이 맞춰졌다 했잖아. 목욕탕에 가면 나 어렸을 때 아빠 손잡고 가면 목욕탕 탕에서 저기 아저씨가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어요. 등에 막 이렇게 동물이 있고 어렸던 기억이 뭐지? 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물구나무 서기 하다가 갑자기 딱 서가지고 우리 아빠한테 형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우리 아빠 선생님인데 왜 저 사람이 형님이라고 부르지? 라는 게 하나씩 맞춰졌던 거야 이렇게. 집에는 항상 선생님들도 오셨지만 막 이런 아저씨를 와가지고 그 당시 막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갈 때 항배야 네가 무슨 교사를 하고 있니? 사업해야지 하면서 지갑 막 안 접히는 거 이런 거 막 그러면 종이가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처럼 되지 말고 몰랐어 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지갑에서 막 이렇게 용돈을 주시면서 잘 살아야 된다 막 거실에서 담배를 막 뻑뻑 태우시고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는 이 기억들이 언제 다 내용들이 나왔냐면 이제 20살이 넘어서 엄마랑 이제 아빠 친구들이 하나씩 개념을 설명해 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는 끝까지 엄마 병간호를 했던 거 이렇게 만났으니까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큰 누나랑 작은 누나랑 둘 다 구호교육과예요. 저는 윤리교육과고 아빠 따라서 다 이제 교사가 된 거죠. 작은 누나 이제 교사하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거를 소설로 쓰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거죠. 우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빠 돌아가셨잖아요. 장례식장에 형님들, 선생님들, 교회 장로님들.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도 되게 슬픈 날인데 누나들하고 이건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장례식이다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